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이자 돌연사의 위험이 큰 심뇌혈관 질환. 그 원인은 바로 이렇게 꽉 막혀버린 혈관입니다. 자, 그리고 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노화라고 하죠. 나이가 들면서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많아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혈관 내벽에 쌓여 혈전을 유발하고 혈관의 탄력도 없어져 혈관 질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풍선을 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세요. 얇은 쪽이 정상 혈관이고요. 부풀어 굵어진 쪽이 문제의 혈관인데요. 정상 혈관에 지방과 노폐물이 쌓이면 이렇게 혈관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출혈이 생기게 되는데요. 출혈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터지는 거죠. 터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뇌에서 일어나면 뇌졸중, 뇌출혈, 심장에서 발생하면 협심증 혹은 심근경색이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혈관의 70에서 80%가 막힐 때까지는 큰 증상이 없어서 잘 모르고 방치하게 됩니다. 혈관 건강을 소홀히 하면 뇌와 체내 장기에 혈액 공급이 중단되고 몇 분 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특히 겨울철에 몸의 혈관이 급격히 수축이 되고 혈압이 상승해 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